자, 이런 고구마 모양이 이쁘죠? 그 다음에 이런 고구마. 자, 모양이 아주 이상하고 길쭉길쭉하죠? 같은 고구마, 같은 품종, 같은 밭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들, 우리 고구마의 고수분들,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같이 뭐 모양도 이상하고 이상하게 생겼죠. 아주 이상하고 맛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고구마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왜 이런 고구마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실, 댓글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 고구마 경험이 많고 고구마 고수님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텃밭 농사 하더라도 오랫동안 텃밭 농사를, 고구마 농사를 짓다 보면, 자, 왜 이런 고구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똑같은 품종, 똑같은 모종이라도 고구마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맛있는 자색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었는데 같은 밭이에요. 여기 지금 같은 밭이거든요. 여기랑 저기 밭이 한 밭이에요. 그래서 저 밑에는 워낙 고구마가 안 돼서 저쪽에는 지금 한 200평 정도는 양파를 심으려고 지금 노타리를 쳐놨어요. 자, 그리고 저 위쪽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쪽으로. 자,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리막이거든요. 자, 이렇게. 저 위에 쪽부터 이렇게 내리막이고, 자, 여기 트랙터 있고, 여기는 지금 양파를 심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로타리를 쳐놨어요. 자, 그렇다면, 저 위쪽으로 심은 고구마하고, 밑에 쪽에 심었던 고구마하고, 모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한번 제가 중간중간 한번 캐볼게요. 이거 아예 뭐 고구마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예, 여기는 그냥 수확도 잘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예, 다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저.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모양이 하도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진짜 버려진 게 너무 많아요. 쭉 보면. 자, 하나같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자, 이거 버려진 게 되게 많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말고 똑같은 밭인데 저 위에 고구마를 캐보면은 저기 아마 고구마 중간중간에 보면 아마 버려진 거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캐보면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아마 우리 고구마 농사 오래 진 분들은 이게 품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을까? 고구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면 모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토질이 안 좋아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까? 자, 여기는 이제 아주 경사가 심하죠. 저 밑으로는 경사가 지면서 물이 고이는데요. 저쪽 트랙터 있는 데까지,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물 빠짐이 매우 좋은 데입니다. 매우 좋은 데인데, 여기 고구마를 한번, 자, 모양부터가, 여기 이제 잘린 거 조금 안 캔 건데, 자, 모양부터가 다르죠. 자, 여기 어떠세요? 저 밑에서 골랐던 고구마하고 어떠세요? 모양부터 다르잖아요. 이거는 길쭉길쭉해요. 여기 하나같이, 그쵸? 근데 여기 거는 동그랗죠. 자, 여기도 고구마 한번 캐볼까요? 이거? 여기도 고구마 같아. 아, 보다. 예, 네, 그러네. 이런 거는 주워 써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고구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품종, 같은 밭에 심은 거예요. 자, 같은 품종, 우리는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심기 때문에 같은 품종, 같은 밭에서 심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저거 다시 다른 것도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는 다 뭐 그런 고구마라서, 여기도 좀 작지만은 모양이, 자,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 자, 작지만은 일단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작지만. 자, 여기도 지금 작지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있네, 고구마. 자, 여기도. 자, 그럼 여기 좀 작은 것들 고구마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기도 있네. 자, 여기. 자, 여기 지금, 경사지고 물빠짐이 좋은 밭.
자, 같은 밭이에요. 같은 밭인데 경사지고 물빠짐이 좋은 밭쯤 좋은 밭인데 작지만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작은 걸 떠나서 일단 모양 자체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왔어요. 다 하나같이 같은 밭에서 심은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 고수님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오자면, 자, 같은 밭에 같은 모종으로 심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품종? 아니면 토질? 아니면 모종 탓? 자, 우리 고구마 농사 좀 진다는 분들, 경험이 좀 있다는 분들, 자, 이런 고구마하고, 자, 이렇게 동글동글, 작지만, 작아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온 고구마하고, 자, 작은데 고구마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고구마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심어본 분들은, 이거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자, 며칠 전에 이제 고구마를, 이 단자미 고구마를 모종을 심었대요. 심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고구마가 이래 하나같이.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토질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네? 그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토질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게 나왔대. 제가 그러기 때문에 고구마가 안 달린다 생각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고구마는 어때요? 척박한 땅에서 고구마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사지고 톡 척박한 땅. 그 배수도 잘 된대. 자, 그러면은 이런 고구마가 나오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사를 했는데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고구마가 이렇게 나온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들어. 그냥 다른 사람은 고구마가 잘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냐 이 식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솔바이 농원 구독자님들, 아니면 진짜 고구마 대농 하시는 분들, 고수님들, 자, 똑같은 품종, 똑같은 밭, 똑같은 모종으로 심었는데, 자, 이거하고 이유가 뭔지 한번 댓글로 좋은 고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저도 이제 고구마를 벌써 한 15년 정도 재배를 하고, 더군다나 단자미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뒤가 꽉 막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 봐서 그래. 처음. 자,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